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두물머리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지원받은 프리엘의 아나모픽 렌즈랑 와이드 렌즈 실험해 보려고 하거든요. 미니3랑 매빅3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물머리에서 열심히 찍었지만 녹화가 안 돼가지고 서울숲에서 다시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3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 둘 다 아나모픽 와이드 렌즈 ND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프리엘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딱 좋다. 지금 이 아나모픽 렌즈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미니3랑 매빅3랑 둘 다 아나모픽 렌즈고요. 그 다음 이렇게 둘 다 렌즈가 없는 상태에 이런 화각이 생기고요. 여기에서 와이드 앵글 렌즈를 끼면요, 이렇게 와이드 앵글 렌즈까지 끼면은 이렇게 광대한 화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녹화 다 했어요. 녹화 다 했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본 화각이 매빅3가 조금 더 넓습니다. 아나모픽 렌즈는 가로로 1.18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니3가 매빅3 위에 있어서 조금 더 높은 각도에서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200배 확대하니 조금은 해상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4배로 확대하니 확실한 차이가 보입니다. 매빅3의 핫세블라드 렌즈가 훨씬 더 해상력이 좋습니다. 미니3 프로의 기본 화각은 82.1도입니다. 매빅3의 기본 화각은 84도입니다. 미니3 프로와 매빅3의 화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상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5배로 확대해봤습니다. 렌즈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비슷한 수준의 해상력을 보여줍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를 사용하니 이제 좀 차이점이 많이 보입니다. 가운데 고프로를 볼 때는 해상력이 매우 많이 떨어져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른쪽하고 왼쪽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해상력이 떨어지는 것이 현저하게 보입니다. 드론 영상에서 4배까지 확대하는 일은 드물겠지만 미니3 프로와 매빅3의 차이점은 이 정도입니다. 사실 확대하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와이드 앵글 렌즈, 아나모픽 렌즈, 그리고 여기에 ND 필터까지 덧댈 수 있는 완벽한 구성의 렌즈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프리엘에서 렌즈를 잘 만드니까 구입하실 거면은 이왕이면 프리엘 거 구입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더보기를 보시면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댓글에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던 굿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바타에 고프로를 달 수 있는 마운트, 그리고 아바타 배터리 충전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를 시작으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